눈물에 빈들을 지날 때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네. 불같은 시험에 광야를 지날 때 증량할 수 없는 사랑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홀로 나 홀로 눈물에 빈들을 지날 때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네. 불같은 시험에 불같은 시험에 광야를 지날 때 증량할 수 없는 너와 함께 내 영혼 주를 노래합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우리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나 홀로 눈물에 빈들을 지날 때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불같은 시험에 불같은 시험에 광야를 지날 때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너와 함께 생길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우리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이 저녁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영혼, 그 놀라운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다 같이 목소리 높여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 I am forever your. Mountain high, mountain high, oh valley low. I sing, I remind my soul. I am your, I am forever your. Love came dow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 I am forever your. Love came dow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 I am forever your. Mountain high, mountain high, oh valley low. I sing out in my soul. I am your.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Love came dow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그대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을 소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에 소속되어져 있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역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이 교회를, 이 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직업의 문제 앞에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내어 쫓긴 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박수로 영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앞뒤 분 다섯 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자리에서 다 함께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조금 더 먼 곳에 계신 분에게 손을 쭉 뻗으셔서 당신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나같이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다 같이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놀라워라. One, two, three, four.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다 같이 놀라워라. One, two, three, four.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능,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 영원 영원토록 내 삶에 나를 향한 주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 영원 영원토 내 삶에 언제나 주의 권세와 능력 영원 영원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 언제나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가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붙드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또한 함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더 옆에 사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꼭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형제 자매끼리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당신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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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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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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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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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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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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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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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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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인데 예수 이름에 치유인데 예수 이름에 권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오 오 오 사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가루 주는 가루 가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정비 주는 정비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루 주는 거루 가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루 주는 거루 가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루 주는 거루 가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그분께 고정합니다 전능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루 주는 거루 가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든 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위대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변화되고 녹아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다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 우리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 뭐 주제가 그렇게 썩 아름다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이고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계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20년 살고 미국에서도 안식년 때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또 비교적 이 서구 또 여러 나라 문화를 많이 접해본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사회가 이런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면 뭐 공무원을 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김영란법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성이 하나의 도구화되고 상업화되고 또 이것이 접대에도 쓰여지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사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이러면 러브 호텔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요즘 무인텔이라는 게 또 생겼더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도시 모든 곳곳에 어디에 쓰든지 가능한
이런 성적 개방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이 7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문제는 개인 문제 또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론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설교의 강단에서도 이런 문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금기시하죠. 그런데 저는 이 7계명을 3주 동안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성을 결코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다루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아가스를 읽으면 이 에로티시즘이 가득해요. 남녀의 사랑, 특별히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굉장히 진하고 농염한 에로티시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가 너무 19금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66권 이 정경 채택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얘기를 결합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신비적 연합이죠.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때로는 성적 친밀감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깊은 거죠.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그런 친밀한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죄가 끼어들면서 오염된 것입니다. 성을 왜곡시킨 것이죠. 성적 타락은 성에 대한 오해에서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죠? 이 죄 안에서 성적 왜곡은 성을 육체의 만족과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말씀하시는 성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녀가 친밀함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녀가 인격적 친밀함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관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적 왜곡은 거룩한 성을 부끄럽고 수치로운 것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외도, 이혼, 성중독, 성폭행,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몸 두 가지의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몸을 너무 부정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세상의 절구를 부인하는 금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뭐 율법주의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또 둘째는 몸을 과도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서 방종에 이르게 되는 쾌락주의,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몸을 너무 부정하는 것도 문제고 몸에만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 그것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긍정합니다. 자, 근데 이 간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계해야 된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오늘 한 구절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적인 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이 성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성령과 교제하는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에 간음을 하면 이 몸이, 이 몸 안에 영혼이 다른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성전이 거할 수 없는,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실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 가정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간음의 죄가 끼어들면 그 순간 부부관계는 끼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도 귀중하게 여기셔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것 대가를 지불하고도 붙들어야 될 귀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의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릇은, 이 가정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이 행복도 이 가정의 그릇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버리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율법은 엄격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간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남자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상관없이 남편이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간음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고, 자, 그것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구약은 처벌이 강력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간음죄를 범했는데 죽이기까지 하느냐, 죽이기까지 왜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는가? 이유는 가정을 깨뜨리는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사회는 일가 친척을 이루는 그런 작은 집단이죠. 그런데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빼앗는 일이 생긴다면 그 부족이 존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려 버리고 모든 게 해체되는 것입니다. 죽여라,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분명한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 바깥에서 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부부관계를 벗어나 성을 즐기는 게 간음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간음은 한 몸을 깨는 행위라는 것. 그래서 간음의 죄는 치명적입니다. 내 가정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정도 중요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게 7계명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간음의 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불륜의 상대와 그 배우자에게 죄를 함께 짓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다른 여자와의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죄를 범할 때 많은 관계들이 연결되고 고통을 당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순결함으로 보존이 됩니다. 순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순결을 지킬 것에 대한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연합이면서 구별이에요. 그죠? 두 사람 간의 연합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닥터 지바고는 아내와 정부 라라를 둘 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온전한 하나됨이고 다른 사람과는 철저히 배타적인 구별된 두 사람만의 공동체인 거죠. 간음은 두 사람이 함께 일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 관계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타락이 거기에 달아있고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난크리스나 크리스찬이나 이 많은 것을 통계로 자료를 내보면 의식이 비슷해요.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 말씀의 원리를 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은 7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다시 해석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주님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욕. 그죠? 음욕을 품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이 음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 눈이 중요하다는 거. 모든 죄가 들어오는 출발지는 눈입니다. 눈, 보는 것. 보는 것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한 번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고 계속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성을 가진 것, 자기 의지가 들어 있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면에 숨겨진 죄성의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은, 우리의 내면은 악에 쉽게 오염되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잘 붙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일수록 죄에 오염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간음이라고 신약의 주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두 번 쳐다보는 것으로도 이야기해요. 한 번 쳐다보고 끝나야 되는데 또 보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예쁜 자매가 오는데 봤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또 봐요. 그러면 그게 음욕을 품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냥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아름답다 보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을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계속 보는 행위,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은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강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내면화하면 결국 뭐가 일어나요? 소유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눈의 감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의 집중을 통해서 점점 내면이 욕망이 증폭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여기에 해당하죠. 바세바와의 불륜의 시작은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인터넷 매체, 미디어들. 그렇죠? 인증만 하면 성인 인증만 하면 어떤 것이든 볼 수 있는 시대. 이 비주얼의 시대, 미디어에 수 없는 채널이 있는 오늘 우리 시대는 보는 것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보는 것은 철저히 성적인 도배. 여성들은 비교적 멜로드라마로, 남성들은 포르노 사이트로 폭력적 시선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남성이 여성의 몸을 향해 계속 시선이 고정될 때 욕망을 다양하게 분출됩니다. 다윗의 추락은 아주 사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목욕신을 본 것이 출발해요. 한순간의 시선이 역사의 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그 본 것, 그리고 그 본 것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그 작은 행동이 다윗의 역사에, 그 왕가의 비운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비춰진 여인의 에로틱한 아름다움의 순간을 짧게 그냥 보고 고개를 돌렸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필름을 계속 돌린 게 문제예요. 그 대가는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행동 하나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빚어진 사태는 참으로 혹독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적 사건은 일어날 때는 비교적 돌발적이지만 그 후유증은 길어요. 그리고 커요. 그리고 혹독합니다. 보는 것, 아니 이 세상에 늘려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는 유혹은 지금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도 있어요. 진짜 눈을 뽑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사회 속에 보면 오리겐 같은 교부는 거세를 했습니다. 그 유혹을 하는 어떤 그것을 그냥 제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내 눈이 자꾸 범죄하니까 눈을, 너 눈이 너를 범죄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오늘 여기서 눈이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눈을 다 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죠. 그런 정도의 눈을 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의지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이 훈련시켜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훈련이죠.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이 작은 사건이 결코 작은 게 아니야. 욥기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겠다고. 유혹의 그 대상을 주목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주목하는 동안에 호기심에 불을 당겨요.
주목하고 있는 동안에 욕망이 증폭됩니다. 육체의 힘이 강해지면 영혼은 맥을 못 쳐요. 상상이 일어나고 다양한 상상력과 그 상상을 즐기는 단계까지 가면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이고 간음이고 갈 때까지 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환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성적 유혹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이런 청년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지만 유혹의 틈이 언제든지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 만났지만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묘하고 묘한 것입니다. 사단이 순간적으로 개입하여 장난을 치면 꼼짝없이 당해요. 꼼짝없이. 특별히 우리 젊은 날에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에게도 이런 아주 지침이 내려졌어요. 여성도가 혼자 있는데 신방을 남자 목사님이 혼자 갔다, 그날로 아웃이에요. 사표예요. 혹시 갑자기 없어진 교육자가 있으면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틈을 노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심은 건물이에요. 한순간에 훅 밀고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 될 만한 환경 자체를 차단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애매모호하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약간은 매정할 정도로 행동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초기에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유혹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방법이면서 효과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셉이 행한 것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걸 피하라. 굉장히 피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의 뜻은 반대쪽으로 가능한 빨리 도망가라, 달아나라는 걸.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적극적으로. 소극적 방어는 안 된다는 거. 유명한 스토리는 요셉의 이야기죠.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신임을 받았어요. 보디발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except 그 주인의 와이프 빼고는.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이 요셉을 향하여 공격하죠. 유혹하죠. 계속 눈짓을 했다고 그래요. 눈짓. 눈을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용이 주도하게 완벽한 준비를 해서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아무도 없게 한 그날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을 가죠. 옷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옷을 빼앗기고 도망을 친 거예요. 요셉이 사용한 전법은 일명 36개. 도망치는 게 최고예요. 경상도 말로 토끼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적 유혹은 유혹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강렬한 거예요. 모든 사랑 중에서도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소유욕이 강한 것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에로틱이라는 이 에로틱의 어원이 에로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관능적이고 성적이고 선정적인 겁니다. 이것은 묘해요. 근데 이것은, 이 에로스는 언약 안에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이 에로스는 안전한 거예요. 이 결혼 관계 바깥에서 에로스는 불과 같아요.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빠져들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죄에 비해서 겪어야 할 고통은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후회는 소용없어요. 사전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혹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지을 환경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자, 밤늦게 사역을 한다고 막 일을 하다가 다 떠나버리고 두 명만 남았어. 오늘같이 비가 주룩주룩 내려. 형제가 차가 있어. 태워다 줄까요? 뭐, 네, 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차로 데려다 줬어. 내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차나 한 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럼 그래서 홀로 있는 자취방에 들어갔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차 한 잔 이러면 사탄 안 물러갈지. 여러분,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난 괜찮아. 난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런 거 없어요. 상대가 누구든 믿어서도 안 돼. 성적인 유혹에 관한 한 목사님이라도 믿으면 안 돼요. 나 믿어 그런 목사님에서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을 수는 안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느슨하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독할 정도로 매정하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남녀관계를 다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피하는 것만으로는 능사는 아니에요. 음욕을 품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거기에 오히려 육체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고의 그 축복, 우리의 삶을 개런트해 주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난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9시, 저녁 9시 기도회를 만들어놨어요.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어요.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장.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소진이 너무 빨라요.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의 이 문화에 휩쓸리면 우리의 영적으로 은혜 충만했던 것들이 금방 소진돼 버려요. 영적 방전이 너무 빨라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 여러분들의 관계들 안에, 우리의 은혜의 그런 환경들 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지만 지금도 저의 삶에 저를 붙들어주는 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새벽기도에 엎드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루 세 번씩 9시, 12시, 3시에 그 바쁜 사람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실제 문자적으로 무릎을 좀 꿇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 순간순간 힘들면 무릎을 꿇으세요. 어디든지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순간순간 엎드리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미리 방책을 세우는 게 지혜로워요. 유비무환해요. 터지기 전에요. 터지면 소용이 없어요. 터지고 나면 이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한번 터지고 나면 끝이에요. 그걸 수습하고 지워 담기에는 너무도 긴 세월이 걸려.
그리고 상처와 그 모든 후유증은 일평생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다양해요, 여러분. 뭐 또 전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뉴트럴한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 은혜로 채우는 거,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도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선한 것에 우리 자신의 영혼과 몸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 간음의 죄, 성적인 죄는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까지 깨뜨리는 위험한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 음녀가 바다 위에 있다는 표현을 써요. 요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음녀가 바다 위에 앉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방석처럼 안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이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 음녀라는 거예요. 음란한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 없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 해체되는 많은 요인이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놓으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으면 후회와 한과 고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는 성을 통한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인 가정 안에서만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인 것이죠. 오늘 7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7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평생 이 7계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끝까지 여러분의 일평생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